안녕하세요. 골수회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참 힘든 금요일 장입니다.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 또 반도체 업황 우려에 따른 수급 이탈까지 오늘 국내 증시, 오늘도 외국인의 현선물 시장 매도에 밀려서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실업 지표가 개선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국내 증시는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3,15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66% 낙폭으로 3,1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7원가량 오르면서 오늘 거의 1,170원 가까이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1조 6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 이상까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30선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하락 종목 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일부 개별주들만이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3%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요. 이외에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집중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7만 5천원 선 무너지고 7만 4,200원 선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만 0.5% 정도 소폭의 하락세로 현재 조금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소부장이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관련주들 일제히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지난 5월 수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은 장이겠지만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웃어보시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유튜브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문자로만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힘든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이 진짜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지금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지금 거의 뭐 2%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어요. 현재 시간 상해 종합지수 지금 뭐 거의 뭐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상황이고 항셉 대만 역시 뭐 좀 빠지고 있지만 1% 넘게 빠지진 않거든요. 0.7, 0.6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니케이도 지금 뭐 한 0.01%, 거의 약보합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제 그 이벤트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빠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해볼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반도체 얘기도 좀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 마이크론이 이제 뭐 급락하고 이런 네. 얘기들은 오늘 또 오전에도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 부터 5월까지 상용 근로자 임금의 평균 월 평균이 366만 6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습니다. 임금이요? 예. 네. 평균 임금이 그 정도인데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한 4%도 증가를 했는데 이 기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느는데 그쳤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임금은 올랐고 또 최저임금 이번에 또 올랐다고 사실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야기들이 많아 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임금은 올랐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실질 임금률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이제 6월이나 7월 6월은 이제 소비자 물가가 2.4%, 7월에는 2.6%가 뛰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근로자들 중에서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월 평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제 임금 상승 부분보다 실제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100이라면은 실제 저소득층은 임금 상승률 한 30에서 40밖에 반영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 임금 상승률은 소위 말하는 평균보다 떨어지는데 저소득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사실 똑같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임금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은 실제로는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저소득층에서 일을 하는 뭐 이제 미화를 하시는다든지 경비를 하시는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이 어떠냐면은 대기업들에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외주를 줍니다. 용역업을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그쪽 일을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쪽 일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서 이제 최저임금 맞춰야 되니까 임금을 이제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갑사이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냐면 작년에 5천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뭐 총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주고 여기에 돈에다가 인원을 맞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를 주든지 뭐 근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결국 휴게 시간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임금을 늘릴 수가 없어요. 갑사에서 맞춰오라 그러고 문제는 그거를 또 인원을 줄여서도 맞춰온단 말이에요. 맞춰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사실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들도 사실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도 좀 벌어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의 점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고 특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신 계속 이제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거의 뭐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든 부분들 있죠. 여기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방역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가상승 측면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만 코로나가 줄어들려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뭔가 풀어내려고 해요. 저기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나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풀어내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이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와 그렇지 않은 현재의 방역 수칙에서 분기점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간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인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네. 하이닉스 지금 살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대기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여기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는 그 이름을, 네임을 빼놓고 보면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떼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깨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손절하는 게 맞는 자리예요.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장기 이평대 가격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양봉을 내주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지지를 해주겠지라고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부는 상황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밀리면 정말 세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이름값을 빼놓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 자리에서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면서 강하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적금듯이 드는 거는 가능한다고 생각이 돼요.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난 단기 매매를 조금 선호한다 하시면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것이고 왜냐하면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은 클 가능성이 높고
나는 좀 중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삼성전자를 뭐 한 천만 원치 살 건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 원치를 사지 마시고 일단 백만 원치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다음 달쯤에 또 백만 원 사보시고 다다음 달에 또 백만 원 사보시고 이렇게 삼성전자 접근해 보시면서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줄어들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중심이 아니라 핸드폰도 만들죠, 컴퓨터도 만들죠, 냉장고 만들죠, TV 만들죠, 만들 거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생각했을 때 제조 측면에서는 제조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물건이라고 해서 전부 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핸드폰도 다 이제 퀄컴 거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제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큰 비중을 넣을 자리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강하게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름만 빼놓고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손절하는 게 맞는 자리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20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천만 원치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쪼개서 중장기 투자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나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막 잡는 것보다는 짧게 정말 여러 번 분할해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반도체 우려뿐 아니라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매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삼성전자가 메리트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테슬라도 전기차 관련주로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굉장히 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가량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명신산업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갈롱 가립니다. 가는 종목들은 가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4월 23일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상장 이후에 뭐 많은 이제 모멘텀들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걸 손을 대시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끝나고 추세가 나온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29,600원에 추천드렸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29,600원대가 완전 바닥 자리라고 하면 25,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아니고 29,900원대 3만원보다 조금 언더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고점 라인, 저항선 라인이 전에 이제 한번 찍었던 이 고점 라인이 사실 강한 저항선이었거든요. 그게 한 34,000원, 35,000원 구간인데 그 구간을 돌파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고까지도 전에 이제 한번 상상했던 때 고점까지도 사실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종목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기술력도 있고 매출도 나오는 종목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까지 한번 노려보고 가져가셔도 롱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늘같이 안 좋은 장은 사실 강한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타점을 저희가 미리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아쉽고 29,600원에 말씀드렸는데 굳이 뭐 37,000원, 만원 가까이 올라가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한 21선 인근에서 눌림목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명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전고점까지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드렸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종목 상담 유튜브 댓글 말고 문자 샵 3772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온라인 강연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힘든 장인 만큼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 라이브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버스 좀 준비를 하시고 미리 이제 교육 같은 걸 들어놓고 인버스 이 자리서부터는 인버스를 들어가자 했던 자리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오늘 자리가 그 자리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시장 대응을 해나갈 건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개별 종목들 중에서 뭐 거의 뭐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한 4% 5%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그냥 막고 있는 것도 막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종목을 사고 싶었지만 이때 못 사는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종목을 어쩔 수 없이 샀는데 B라는 종목도 지금 빠지고 있다면은 얘를 정리해서 얘를 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똑같이 뭐 3, 4%씩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할 수 있게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니까 종목 방송 끝나고도 내 종목 걱정 있으시다. 이 종목 가져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이 종목 비중 늘리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니까 오늘 오후 4시에도 오셔가지고 종목 장이 좀 어려운 만큼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종목 진단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시기 힘드신 분들 미리 노란 소방에 와 계시면은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종목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노란 톡방에 와 계시면은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강연의 영상 같은 거 USB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런 시간들 좀 유익할 수 있는 상품들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하락하는 장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종목별 대응 전략 점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4시에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8월 13일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총 7가지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R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코스닥에 있는 3,000원대 종목입니다. 가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3,000원대 종목이다. 드리고 네. 장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이럴 때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 빠지고 있을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버텨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어쨌든 커플링이 돼서 올라가는 것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나 산업기계용 또 농기계용 그리고 치공구용 제조를 그런 제조를 하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는 중국 현지 법인에서 도어 모듈까지 자체 생산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특히 네.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 많이 움직이는데 조금씩 그 섹터가 이제 한 섹터에 몇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온기가 이제 주변에 퍼져나가는 구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관성 가져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퀴즈 힌트를 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R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로 볼 수 예. 있다는 거죠.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또 의견을 드리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의 좀 상승이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R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1차 힌트 간단하게 들어봤고 2차 힌트 잠시 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에게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97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YJM게임즈 매수가 2,901원에 비중 50%입니다. 손절이 답일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7월 달 이후로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 게임 메타버스 게임을 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안 해보셨죠? 네, 아직은 또. 그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세컨드라이프라는 게임이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메타버스 관련 이제 섹터가 움직여서 그 세컨드라이프를 제가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메타버스 네. 관련주를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주식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주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주의 제 생각에는. 저희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에서 제일 최강자는 누구냐? 김상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정비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박사 출신이 또 애널리스트 한다면 모르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 섹터에 대해서 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얘기하면서 메타버스 게임을 안 해보시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메타버스라는 이 섹터 자체를 봐야지 게임을 볼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제 완성도도 조금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좀 눈이 아파가지고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많이 못 한 20분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도 미래에 가는 방향들은 확실히 가상 현실 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아바타 형태로 이제 뭔가 소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겠죠. 꼭 이제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마트나 이런 데를 갔을 때도 이마트 플랫폼에 접속해가지고 마트에서 고르듯이 물건을 고르듯이 보고 고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가 뜰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VR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단 사진과 보면은 뉴스가 나오고 한참 뜰 때 사셨기 때문에 좀 지금은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손절을 고민하시는 게 맞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올라올 때 120선 깨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소위 말해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구간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일단 악착같이 장기 이평대 구간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지금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내 종목 손절할까요? 혹은 추가 매수할까요?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일단 오늘은 그 판단을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함께 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나 회사의 펀더멘탈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은 만약에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비중이라도 조금 추석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전량 손절을 해야 될 종목들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기 이평대 가격대 지지까지 해주고 있는 종목을 굳이 지금 오늘 자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보시고 120선 라인이 한 2,200원 구간이니까 2,200원 정도를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 이평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는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2,2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좀 걱정이 되신다면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9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굉장히 또 좋았지만 전혀 주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제와 오늘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 정도 밀리면서 14만 9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LG전자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LG전자는 사실 제일 좋은 매수가 한 14만 원 정도, 지금 14만 9천 원인데 왜 14만 원 정도가 제일 좋냐고 하면은 일단 이 회사가 뭐 장사를 못하는 것
것도 아니고 실적도 양호하고 지금 뭐 고우 가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강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회사인데 최근에 뭐 핸드폰 사업부 적자 부분을 이제 정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박스권 하단이 어쨌든 1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충분히 들어갈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조금씩 당해보라고 했는데. LG전자는 왜 14만원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 급락을 했잖아요.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어떻게 보면 존재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자리들. 삼성전자도 강하게 깨졌지만은 만약에, 이 강하게 깨진 구간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모아간다면, 지금 당장 뭐 풀매수를 하셨으면 안 되겠지만, 천천히 모아간다면은, 내려온 만큼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영역도 있는데, LG전자는 너무 견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빠졌을 때, 시장이 빠질 때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반등을 어쨌든 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저가에 들어가시는데, LG전자는 의외로 안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14만 원 정도 기다려보시고, 오히려 조금, 저가에 좀 강하게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흐름이 아직 양호한 종목들로 좀, 가져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장도 안 좋은데 굳이 오늘 쇼핑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14만 원쯤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14만 원대에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천천히 보시면서 좀 신중하게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NK바이오 매수가 28,900원에 비중 4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걱정이 많아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16,2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실이 좀 크시고요. 지난 한 6월, 7월 달쯤에는 횡보를 계속하다가 어제와 오늘 좀 지지 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좀 손실도 크시고 비중도 크신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게 작년 12월 달도 그렇고 강한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척추 임플란트 업체, MOU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호재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척추 고정장치나 척추 수술용 제품들을 이제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고, 뭐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인공 무릎 관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작년에 좀 뉴스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가야 될 자리에서 이제 못 가고 밀려 내려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주나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이따가 라방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때 또 종목 진단을 좀, 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강하게 이제 수급이 올라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임플란트 관련된 MOU 체결 기대감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슈팅 나온 다음에 그다음 부서지는 자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가까지 다 깨고 내려오는 구간이고 장기 입형되고 뭐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큰손 형님들께서 한번 하시고 지금 아예 손을 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실적도 그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좀 나오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이익이 정말 좋은 종목도 했다. 하이닉스 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했다. 이러면은 지금은 고생할지 몰라도 나중에 실적 시즌이 되거나 하면은 실적과 주가 간에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이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올라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수를 했다가도 고생하다가도 뒤를 노려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부러지면은 뒤를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장기 입형 때나 저쪽까지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 밀려 내려가면은 바닥을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고 아마 손절하시기가 비중도 지금 높고 매수가가 높고 손절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여기가 지금 바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괜찮은 종목들도 오늘 같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옮겨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 있기 때문에 좀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매수가 1,506원에 비중 30%입니다. 어제 좀 움직이더니 오늘 또 하락 중입니다. 언제쯤 수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14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506원이 맞으시면 일단 수익 중이시긴 한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자동차,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최근에는 정치 테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자, 뭐 자동차 부품주도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큰 추세를 봤을 때 애초에 이제 내연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차로 아예 그 섹터 자체가 이제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변화거든요. 우리가 이게 뭐 겪어보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종목들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제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측면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년 동기 1억 마이너스 적자를 봤던 종목인데 올해 이제 1분기에는 78억 흑자를 전환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장대 항목 나오고 오늘 어떻게 보면 눌렁목 나왔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 한 3,000원대 후반 정도의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은 한 전고점 한 4,700원 정도 한 목표가 1차 목표가 두시고 1차 목표가를 두시라는 얘기는 여기서 다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리뷰 드릴 때 명진산업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한 4,7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그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도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는 자동차 부품주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1차 목표가 4,700원 제시해드렸고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단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R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저희가 1차 힌트를 좀 짧게 드리고 이름 힌트도 안 드려서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름 힌트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는데요. 오늘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팬심을 가득 담아서 첫 번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생겼네요. 그렇죠. 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제 방탄소년단의 월드와이드 핸섬이라고 하는데 진 씨예요. 진 씨고요. 두 번째는 이 저 마운틴이죠. 마운틴 글자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픽사의 애니메이션 집에다가 풍선 달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딱 넣어주시면 오늘 네 글자가 딱 완성이 됩니다. 잘했나요? 아 정말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각고의 노력이 이 정도면은 힌트를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웃음을 짓기보다는 이제 슬픔의 아니에요, 눈물을 애잔한 정도의 수준에 오지 않았나. 오늘은 딱 저 방탄소년단 사진 찾으면서 생각이 너무 잘 돌아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쉽게 했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역시 다 모여 있어야지 네. 누군지 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네. 일단 저는 이제 RM 정도는 얼굴을 구별하겠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방탄소년단 팬 여러분들께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힌트들을 잘 조합해 보시면 오늘 뭐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종목이고 제일 뒤에는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이쪽 섹터를 얘기를 하죠. 무슨 뭐 반도체 땡땡이라든지 뭐 자동차 땡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좀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제도 옛날에도 힌트를 드렸지만은 뭐 이것의 역군 이런 얘기를 많이 썼죠. 이제 역군? 예, 그 모르시나 표에 네네네. 옛날에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의 역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게 마지막 두 글자니까 네네네. 아까 이제 마지막 앞에 있는 아까 한 글자는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는 드렸고. 네, 제가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글자도 거의 뭐 가져가다시피 네, 드렸으니까 드렸죠. 충분히 뭐 앞에 두 번째 글자는 아실 것 같고 뒤에 이제 두 글자가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면서 나올 네. 때 땡땡이 역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오늘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네 글자 종목이니까 네. 종목이 어렵다 하시면 여러분 장도 안 좋은데 오늘 장이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에도 장이 좋아서 좋으면 좋아서 한 잔,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한 잔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장이 힘들지만 또 오늘 불금이니까 오늘 저녁 때 뭐 먹을까 고민도 해보시면서 그런 메뉴를 보내주시면 재밌는 사연 뽑아가지고 오늘 같은 날에 넉넉히 있으시면 주식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분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동영상 강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응모해보시면서 많이들 챙겨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재미들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R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라는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이름 힌트도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열심히 사진 힌트 드렸고 전문가님이 또 함께 추억과 노래를 떠올리시면서 또 드렸으니까 정답 잘 맞춰주시고 정답 모르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이라던가 재미있는 사연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매수하려 하는데 어떨까요?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로서도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번 주에 좀 상승세가 있었고 오늘은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일렉트릭 장기적으로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실적도 2018년, 2019년 영업이익이 뭐 거의 뭐 마이너스 1000억이 넘어가고 2019년에도 1500억씩 영업이 적자가 났었는데 20년에 727억이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올해 1분기도 지금 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0%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반영하면서 많이 이제 올라온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지금 사기엔 타점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종목 통상 타점을 잡으려면 이 종목이 이제 한 120선 인근 구간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체를 보면 추세는 상승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상승이면 지금 사도 되나라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추세가 아니라 타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한다는 매수 버튼을 클릭한다는 그 순간은 점의 영역이잖아요. 점의 영역과 선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선이 우상이라는 건 측정하더라도 점의 영역에 봤을 때 매수를 하는 포인트로 따지면은 지금은 조금 이어 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자리를 주면은 사보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관심 종목이 좀 넣어 놓으셨다가 2만 1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바로 갈까봐 또 오늘 특히 장이 밀렸는데 만약에 장이 또 이제 월요일에 들어왔으면 바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최선의 방법은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 정도의 비중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채우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2% 들어가 보시고 월요일에 만약에 상승하든 하락하든 또 한 2% 들어가 보시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지지선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 가격대 잡아드렸으니까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ENG 매수가 3,320원에 비중 20%인데요.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꼭 한번 진단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성 ENG는 태양광 관련주이죠. 이제 작년 말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2,4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계속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이쪽 이제 태양광 쪽을 보시는 분들이 자주 이제 하는 말씀이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 이제 친환경 정책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예산 배정까지 가고 실제로 투자하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최근에 여담이지만 K 방역 관련해 가지고 그
뉴스를 봤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이제 정책이 나오고 이게 수혜를 받으면은 수혜를 받는 건 뭐냐면은 정부에서 어쨌든 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상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우리가 사면 안 되는 이유들도 거기에 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종목 같은 경우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자리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많이 올라갔다가 누가 봐도 저점 고점을 계속 내리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걸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일력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선의 영역이 있다면 이거는 선의 영역에서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니까 당연히 정리를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 종목이 만약 2,000원까지 일단 열려 있고 장기 입평 때 2,000원까지 깨진다고 하면 정말 1,500원 이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정말 좀 장이 안 좋을 때 빠진 종목도 좋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손을 대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의견 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0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52,000원에 비중 20%인데요. 매수 후에 계속 하락 중입니다. 너무 빠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이제 백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죠. 6월에서 7월까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4만 150원 선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또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년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백신으로 이제 투약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 하지만은 현실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2,400억인가요?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는 30억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투자처 먼저 이제 백신을 공급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는 갖고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실무 따는 또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 결과가 안 나온 경우도 많잖아요. 기대감으로 매매를 하시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쌍봉 찍어주고 고점을 찍어주고 정확하게 고점 라인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지금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현재 61선 인근에서도 깨지면은 정말 세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짧게 잡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 노리고 들어갔으면은 단기적으로 손실볼 각오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3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38,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61선 이탈하면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이렇게 진원생명과학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은근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R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아진산업입니다. 지금 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네. 우리가 또 주식을 안 아까워 모르겠지만 좋은 종목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박스권 하단 측면에서 하단에서 오늘 가격대면은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현재 구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목표가 4,500원 정고점 인근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대신 이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3,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아진산업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또 문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데 따뜻한 문자도 오고 또 하소연을 하시는 문자도 많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 아진산업. 가을이 저만치에 손짓하듯 시장도 훨훨 나르면 좋겠네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또 가을이 또 성큼 왔잖아요. 또 시장도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공포의 매수를 해서 이제 나들 다 환호에 이제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있거든요. 그 종목을 잘만 선별한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 풀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공포에 있는 거지, 사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쇼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관점의 차이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자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윳돈이신지 너무 돈에 절박하게 1, 2% 더 빠지고 3, 4% 더 빠지는 거에 너무 일희비하지 마시고 내 종목이 오늘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거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 문자 와 있는데 다음 이어서는 67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아진산업.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돌을 닦는 느낌. 이영 전문가님 힘과 희망 좀 주세요라는 문자 있고요. 또 이어서 3822번님은 개미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매도하자니 될 대로 되라고 그냥 갈까 합니다. 좀 어려우시니까 또 강연에 오셔가지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강연에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개별주들 가지고 계시는데 개별주들 얘기를 하면 사실은 큰 손 형님들, 세력 형님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늘 또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 때 종목 상담 많이 해드리고 확실하게 뒷얘기까지 해드릴 테니까 네. 많이들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더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 추천 한 개 들어왔는데 오늘 한 개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이거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문자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거실에 상차리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주말 드라마 보면서 오늘 추천 종목 이제 오답으로 아롱사태 수육을 드시고 코로나 이겨내자. 아롱사태 수육이 어떠세요? 아롱사태가 뭐더라? 고기 중에서 약간 이제 힘줄 있고 약간 이제 그 기름기 없고 한 부위가 네, 있거든요. 이제 네.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날 사실 저는 이제 뭐 장도 빠지고 하니까 매운 거 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네. 그냥 뭐 불닭 같은 거 뜯으면서 네. 소주 한 잔 이제 부으면서 오늘 하루 또 오늘만 장이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미국 시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월요일 또 월요일 해가 뜨니까 화요일에 뜨겠네요.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뜨겠네요. 화요일에 해가 뜨니까 네. 오늘은 또 좀 견뎌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잘 대응을 해주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시장 또 잘 함께 견뎌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지 전문가님과 함께 또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바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연일 이번 주 괴롭히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 여기에 환율이 1168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세한 사항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7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연일 흘러내리더니 지금은 조금씩 반등세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1.39%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316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 매도 폭탄이라고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강하게 매도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담아내려고는 하지만 지금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그 사이에도 매수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부터 10시 구간까지는 끝까지 내리다가 지금은 좀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39%대 지금 구간에서 내림세 기록하며 103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는 있지만 역시나 약간은 역부족한 느낌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오늘 뭐 시장이 20여 개 종목밖에 상승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상승 종목 살펴보시죠. 원방테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병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정부 정책 방침에 따라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등증 치료 병상
이상의 5% 이상을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서 이제 확보를 해둬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압병실 관련지인 원방테크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8%대까지 올라오면서 72,7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플랜티어 살펴보시죠. 상장 첫날에 따상을 이뤄냈던 플랜티어 지금 오늘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따상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0%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34,350원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파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파크의 인수전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커머스 업체들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지금 10여 곳 이상의 업체들이 인터파크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탄력을 더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11%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9,18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쇼박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와 영화 야차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구간에서 12% 급등세 보여주면서 4,685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적중 골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